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 제가 다니엘서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예, 세 번째 시간 우리가 금신상의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말씀을 나가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다니엘서 2장 41절 43절의 말씀부터 하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절에만 왕께서 그 팔과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발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몸을 지탱하고 모든 것을 지탱하는데 가장 힘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다른 열 나라가 연합하여 한 나라를 세워 다스릴을 뜻한다고 모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여기서 성경은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적인 것을 갖다가 예언하거나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생각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본말 같지만은 큰 강대한 나라들은 또그 문화도 그만큼 세상적으로 발전하고 더 발달해야 될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 문화는 우리가 바벨의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창세기에 보면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시작되어서 적그리스도 더불어 끝나게 되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제국, 메데바사, 헬라 제국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그 나라가 없어졌지만 그 문화와 사상은 끝까지 남아서 오늘날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헬라 문화를 비롯하여 앞선 문화 요소를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그래서 오늘 그리스 철학이 발달했고, 그리스 문화는 오늘날도 세계 각각 철학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리스의 신화라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는 오늘날도 우리의 즉 학생들한테 보면은 전부 다 그리스 신화를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삼국지를 안 읽으면 동양 사람이 아니고 서양 사람은 플루타크 영전이라고 그러죠. 플루타크 영전을 딱꼭 읽어보라고 그래요. 왜? 그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힘있게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발가락이 여리듯이 이 얼마나 그 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 문화가 동화되고 세상의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변개되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많은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종파가 몇 개가 있는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400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다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그 어떻게 어떻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거나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과연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서 말했지만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다는 그 나라는 뭐냐면, 새와 진흙은 잘 섞이면 되요.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동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변개됐다고 해서 세상과 동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회자들이나 오늘 성경학자들을 보면은 전부 다 세상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첫 번에 말씀할 때도 그거예요. 섞지 말라 이거야. 성경은 성경이다 이거야. 왜냐하면 변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모든 나라들이 열 발가락 뭐 진흙과 쇠가 됐다는 것, 쇠는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뒤에도 변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들이받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왜?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뭘 맞추기 위해서. 오늘날도 보면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예요. 미국 애들 비위를 건드리면 어떻게 돼?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박살을 안 내, 왜? 우리 같았으면, 내가 같았으면 뭐요? 벌써 박살 냈을 거야. 근데 안 내는 거야. 왜 그럴까? 왜? 미국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기는 뭐가 있어? 옆에 러시아가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다, 이 말이요. 걔네들하고 가게 되면 뭐요?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을 상대할 수 있어, 이길 수 있느냐? 물론 이길 수는 있어요. 승리할 수 있지만은, 미국에도 큰 타격을 입어.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단 말이요. 왜냐하면 유럽이 2차 세계대전 때, 전까지만 해도 세계 지배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유럽이었습니다. 영국이에요. 패가 지지 않은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강대국이 누구로 바뀌었어? 주인이 미국으로 바뀌는 거죠. 그들도 자기네 힘을 비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물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도 아직까지 북한은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요새 하도 답답해갖고 유튜브를 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 우리나라는 한번 그 보는데 윤석열이가 될까? 뭐 이재명이 될까? 그럽니다만은 왜 우리도 이 기독교 이 목사들도 세상을 좀 알아야. 왜냐하면 세상을 모르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요. 왜? 세상에 넘어가야 다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요? 그렇게 하면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서유럽을 우리가 상징한다. 공산주의를 상징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건 세상 얘기일 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시고 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지고 쪼개져서 결국은 뭐가 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 진리가 없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것을 써놓기는 제가 많이 써놨습니다. 이 학자들 주장하는 것을 이 책에는 많이 써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참고로 봐요. 참고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저도 그들이 하는데 저도 이제 여기서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런 것을 다 써지는 못했어요. 책에서는. 왜? 강의하면서 이제 하려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해석은 이와 같이 세상적인 얘기라는 거죠. 왜?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 왜? 근데 우리는 잘못 깨닫는 게 그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안 드렸을까요? 경배를 안 드렸을까요? 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어놓고 거룩하게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시는겨. 근데 그걸 원인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원인을. 왜 하나님이 안 받고, 너희들이 죄가 관영해서, 내가 이 참을 수 없어서, 다른 나라로 침략을 해서, 그것을, 잘못된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그 징계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봐. 왜? 내가 고통스럽고, 하나님 왜 우리는 매일 경배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다 드렸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렇게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그 생각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이것을 보면은 야 이게 바로 나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내가 그런 것 같으니까. 저도 지금 먼저 보내서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하나님 말씀 지킨 게 있을까? 하나 지킨 게 없어. 십계명 하나 지킨 게 없어요. 그 중에서 하나 내가. 온전히 지킨 게 없더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어보면 뭐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에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서 이제 제가 또 보면은 2장 44절에서 보면 이제 이 여러 왕들 시대에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이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여러 왕들은 우리가 신상의 열 발가락으로 표징되는 통치자를 나타낸 것으로, 우리가 세대주의자들은 고대 로마 제국이 제현으로 세워질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세상이 10개국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리고 2차 대전 후 구성된 유럽연합이 주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며, 여러 왕들의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세상에서 나타날 여러 지배자들이 등장할 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인데, 이 등장하는 그 중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거기서 뭐 강대국이 있고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있을 것이고, 또 약소국이 있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들이 통칭해서 열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나라는 뭐예요? 완전한 힘을 가진 나라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다 이 말이요. 근데 세상의 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서 망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미국으로 이렇게 옮겨갔고, 미국도 지금은 세계 열방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그러지만은 또 다른 나라로. 그래, 어떤 그뭐 예언가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국으로 오면 좋긴 좋겠죠. 근데 뭐 저는 우리는 못볼 거고, 여러분이나 나는 봐도 우리 후대는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하는 속도가 보면은 엄청나 빠릅니다. 저도 지금 상상을 못 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나라들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청교도 정신이죠. 청교도 정신. 제가 그 미국에서 가장 느낀 게 그거였어요. 이 교회가 한번 교회를 가면 이제 여기 저 미국에서 이제 그저 유대교도 한번 가보고 다 가봤어요. 제가 한번 거기서 이제 유대교도 가보고 미국에 가보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교회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참 미국 교회는 참 그래도 좀 저기 세속화가 덜 됐어. 확실히 확실히 덜 됐더라고. 왜? 거기에서는 교회 가면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뭐야, 봉사하는 것부터 밝혀. 학생들을, 어린애들부터 봉사하는 걸 같이 해요. 그 애들이 와서 그 안내하는 거 보면, 조그만 애들이, 초등학교, 뭐 우리나라 초등학교 애들이지만, 이렇게 안내하면서 그런 걸 봉사하고.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 안 가르쳐 애들. 왜? 큰일 나는 줄 알아? 큰일 나, 큰일 나. 왜? 부모들이 안 해. 부모들이 자기는 살지 알고 우리 아들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전부 다 이기주의가 돼갖고. 그런데 우리가 남을 존중하고, 남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 건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나나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우리가, 저도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좀안 하는 이유가, 못했던 이유가 성경을 모르니까 못한 거예요. 예, 가르친다고 뭐라도 뭐 박사학위도 받고 뭐 학장도 하고, 광신대 학장도 하고 했지만은, 신학 학장을 했지, 신학대 학장을 했지만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왜 몰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르치면은 그 영이 다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았을 경우 나도 모르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아직 확실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했는데, 지금까지도 확실한 거는 없더라고. 뭐 맨날 꼬리만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지금요. 꼬리만 잡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것은 히브리어, 이게 아람어인데, 이게 예킴, 엘라우, 쉐마이야, 말루크인데, 이것은 합법적인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왕국을 세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 지상에 건설될 천년왕국을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상에서 영적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이 통치는 교회를 통하여 실현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궁극적으로 이룰 메시아 왕국, 즉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하셨고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서도 세상의 죄악과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멸망해야 될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설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우리가 이제 거룩한 그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일날 마음에서 좀 느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좀 느껴야지. 그런데 거기 가다 보니까 전부 다 우거죽만 먹었는데 전부 다 우거지 상들하고 앉았어요. 교회 가보면 성도들이 다 즐거움이 잊어버렸어. 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도 내려는 게 많아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헌금 내려는 게 13가지 정도 됩니다. 기름 헌금도 내야 되고 가스 헌금도 내야 되고 왜 이렇게 돈 내려는 게 많으니까 맨날 우거죽만 먹어갖고 교회에서 우거죽만 주나 봐. 그래서 우거지상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교회들은 교회 짓느라고 난리고. 제가 우리 형님 하나 있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하나 줬는데 빚을 50억을 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형님 그래서 그랬더니 나도 교회 하려고 했는데 한 5천만 원만 좀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교회 짓느라고 50억 빚졌다 지금. 그래서 내가 짓지 말고 나 그냥 짓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하고 그 돈 갖고 나눠주지. 그럼 내가 참 잘 해보고 싶은데. 근데 마음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예. 그러고서 제가 말고 있는데. 그래, 우리가 이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참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예.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쓰긴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제가 이제 책을 한번 갖고 왔어요. 제가 선전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론자가 되는가 이게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도 제대로 아직 아는 사람도 없더라고. 목회자들도 제가 많이 가르쳐보고 합니다만은 왜? 그래서 이 뭐냐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이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세상에 빠져갖고 목사들도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한번 가보니까 뭐냐면 교인 한 두 명 앉았고 또 뭐 한번 앉았고 그러니까 맨날 돈이 궁해니까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그런 것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에 쳐보라. 사명 받았다. 그래서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세상 말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아직 안 됐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긴 내 믿음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막 목사라고 막 안수만 주면 목사 받았다고 하면 되는가 싶어서 못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정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금식 기도를 했대요.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하라고 기름 부어줬다는 게. 그래서, 그럼, 그래요? 아, 그럼 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아, 지금 막 계약해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돈 달라고 기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교회를 문 열었다고 해서 한번 갔어. 갔더니 그다음부터 가보니까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 그게 2년 동안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결국 문, 자기가 뭐야, 주머니 돈다 털고 빚 떼서 세 주다가 문 닫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왜문 닫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그랬더니 할수 없지요, 뭐. 왜? 우리 생각이 바로 기도가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책을 보고 이렇게 한번 보면은 참 어떤 분들은 한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참그 뜻대로 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자신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데 뜻에 맞게 하는 기도하는 분들도 제가 아직 보질 못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기도에 대해서 이제 그 책이 많이 우리나라 많이 나와 있더라고 서점에 가보면 근데 하나님 뜻에 맞는 건 하나도 없어 참 한다 그래서 제가 본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초안을 즉그 책을 쓰려고 이제 기초는만 잡아놨는데 앞으로도 책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했습니다. 손대지 않은 돌. 그래서 손대지 않은 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나타내는데 주님의 말씀에 손을 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손대면 그게 뭐예요? 모퉁이 돌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돌이 돼? 지금 말하면 바벨탑을 쌓은 진흙으로 역청을 만들어서 한 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섞이는 거예요. 세상 말씀과 섞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단을 쌓을 때 돌을 다듬으라고 그래? 다듬지 말라고 그래요. 다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듬으면 그게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번개하거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지만 누구도 가공하지 아니한 있는 그대로 뜻하는 것으로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한 돌이요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 산 돌이라 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환난 이후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쇠와 놋과 진흙은 금과 은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하셨으니 부서뜨린다는 것은 복음으로 통해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11절 21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검으로 그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땅의 모든 왕들과 군대를 쳐서 멸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최후에 있게 될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직접 대적자들을 쳐서 멸한 다음 천년왕국을 세우는 것인데, 만약 복음의 말씀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화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되므로,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부서뜨린다는 것을 멸하는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다섯 나라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일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인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역사하실 것임을 다니엘은 깨닫고 있기에 하나님은 장래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오늘날 하나님의 참종들에게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진리형으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참종이라고 뭐 했는데 우리가 종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종들이 있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좀더 알아야 되겠더라고. 일부분만 알아갖고는 뭐냐, 소경이 코끼리 잡고 쇼하는 것밖에 안 돼. 우리가 그런 그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날 이 다니엘서의 금신상의 비밀은 우리가 뭐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여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뭐다? 다 멸망길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임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지만 그도 이제 느부갓네살 이 권세도 그 멸망할 권세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보아야 안 봅니까? 안 보죠. 왜안 봅니까? 자기는 특별한 사람으로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멸망시킬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3장에서 보면 금신상을 다시 또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상이나 꿈과 우리 이 세상의 욕망과 동기를 이제 다 버리시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 주실 것인가? 하늘에 내가 어떠한 상급과 어떠한 기업이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무엇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그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때 복된 자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